오케이, 지연이 그래서 통문장이고요. 이게 왜 나오지? 소재한 내용은 스티킹 도란고 같은데 도란고예요? 아, 한것 맞죠? 오케이, 자 지연이가 아직 스펠링 좀 틀리는 게 있어서 스펠링도 확인하면서 그리고 알려줬던 내용들 주요 문장 바로 이전 시간에 했던 주요 문장에서 설명했던 것들 기억하는지 확인할 건데요. 자, 여기에 문장에 이름씨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름씨들이 등장하는데, 문장 속에 사용할 때, 그 녀석을 셀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셀수 있을 것 같은데, 셀수 없다, 라고 여겨지는 녀석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자, 구분하면서 문장 속에 단어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Bad eating habits. Habits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Habits의 뜻은 뭐예요? 습관은 무슨 시예요? 어떤 그랬더니 습관 이렇게 얘기하죠. 습관이란 뜻을 가진 말은 어떤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시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뭐더 있는데. 오케이, 이걸 보고 단어의 종류, 단어 종류가 있고, 이걸 보고 원래는 중학생이 되면 품사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시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하다시. 하다시 구분하는 방법은 가장 쉽다. 우리말은 하다시가 티가 난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다, 먹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이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말로 끝나고 뒤에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진 말들이 하다시고요. 또 무슨 시가 있죠? 이름 시는 중학생이 되면 명사라고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름 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인가요?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하다시는 중학생이 되면 동사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움직일 동자에 말사자 써서 움직일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름 명자에 말사자 써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무슨 시가 있나요? 어떤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어떤 시는 중학생이 되면 형용사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얘들아, 조금 조용해줄래?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가 난, 좋은, 깨끗한, 더러운, 맑은, 조용한, 시끄러운. 이런 말들이 어떤 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가 있나요? 어찌시, 뭐 어떻게라고. 얘는 중학생이 되면 부사라고 배울 예정이고요. 어찌시는 하는 일은 주로 방법, 시간, 방법, 이유 이런 것들, 장소,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뭐가 있을 예정이냐 하면 전치사. 제가 알려드린 건 앞제비시, 앞에 놓는 말이다. 예비시고요. 중학생이 되면 앞전자에 놓을 지자 써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어디 어디 안에 in 그방 안에 in the room 그 책상 뭐뭐 위에 그 책상 위에 이런 것들이 앞제비시고요. 앞제비시 뒤에는 명사 이름씨가 와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녀석을 어디, 언제 이런 말로 바꿔줍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만나봤던 접속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습관 무슨 시예요? 당연히 이름 시고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데 얘는 왜 붙어 있겠어요? 어? 습관 한 가지 습관 두 가지 습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럿의 형태로 써놨네요. 에? 무슨 습관이 무슨 어떤 시입니까? 이름 시고요. 셀 수 있는 이름 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장 속이 문장이나 어떤 표현 속에 들어갔을 때 셀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뭐 나는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싫어하고 이러는데 그 좋아하는 음식은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음식 좋아한다는 얘기 좀 나오고 몸에 좋은 음식은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안 좋은 식습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세 형태로 썼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 녀석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eat은 뜻이 뭐예요? 먹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모든 하다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하다시 뒤에는 뭘 쓸 수 있다 그랬다? ing를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는 이유는 얘 뜻을 바꾸고 뜻이 바뀌니까 시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eating의 뜻 두 가지 무슨 뜻도 있고 먹는 이라고 해도 되고 먹는 중인 이라고 해도 되고 또 그러면 이 뜻이 됐을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로 바뀐 거라 했고요. 얘는 이 뜻이 이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이거를 이 뜻으로 쓰였을 때 현재 분사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동명사 이렇게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둘 중 뭘까요? 그렇죠.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 먹고 있는 중인 습관은 아니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본문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표현이죠. Okay. You like steak?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 스테이크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름시죠. 됐습니까? 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steak. Yes, I do. Like steak. 자 그래서 여기에 Do you like steak?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물론 묻는 말이 돼서 누가 다는 아니고 누가 니지만 그럼 누가 니 부분만 읽으면 되겠네요. 누가 다 누가 니 부분만 읽어주세요. 그렇죠. 바로 Do you like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뭐냐에 따라서 규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는 좋아하니 아,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인데 You are happy는 뭐예요? 비동사죠.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지 무슨 you don't happy입니까? You are happy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 하다시가 아닌데 어떻게 you don't happy가 되겠습니까? You are not happy. You aren't happy지.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묻는 방법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다면 대답이 어떻게 돼요?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나는 행복해 라는 대답은 Yes? 선생님이 중학교 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뭐 어떤 문제 많이 나오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 둘이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물어봐 Do you like steak?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이랬어 Yes I am I like steak 완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비동사니까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이 뒤에 yes I am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니까 누가 다 맞네요. 누가 다 만드는, 그래도 누가 다가 맞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도 따질 수 있겠네요. 뭐예요, 이거? 비동사입니까? 하다십니까? 양념십니까? 어? I am happy는 비동사 쓴 건 누가다예요? 하다시 들어있는 누가다예요? 양념시 들어있는 누가다예요? 비동사의 종류 그러면 I am happy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니? 여기 있다 시험 문제 그래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I do 하면 안 된다고요. 네. Do you like steak? 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I am 하면 안 된다고요. 이서명, 지난 시간에 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네가 알고 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얘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뭐 써도 돼요? Yes, I do 대신에 Yes, I like steak 써도 되죠? 네,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steak 여기 읽어보세요. I like steak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사실 안 써도 상관없다. 왜? 이 속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I like steak입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Like steak Like steak 뜻이 뭐길래 스테이크를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덩어리 하다시 그래서 비동사가 아니고 분명히 하다시죠 그래서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만들어 놓고 만약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물어보네요. 아, 그나저나 스테이크는 어때요? 뭐 아주 healthy food인가요? unhealthy food인가요? 네. healthy는 무슨 뜻이었더라? healthy. healthy 한번 써볼까요? 그나저나. healthy 뜻이 뭐예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healthy의 뜻을 모릅니까? 뭐라고요? 헐. 자. 다시 물어봐야지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fish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제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됐습니까? fish는 쓸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한 마리는 뭐라 그러고 문장 속에 사용할 때 a fish이고요. 여러 마리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책 한 권을 a book이라고, 책 두 권 이상이면 뭐라고 해요? books라고 하죠. 얘들이 일반적이다. 근데 이 녀석은 특이한 녀석인데 어떤 점이 있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교재를 쓸 때 그냥 틀린 거,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틀린 것들을 잡아내서 여러분들한테 고쳐줘야 되겠죠. 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It's so. 그냥 그렇대요. 자, fish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뭐라고요? 건강에 좋대죠.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좋아한다고 대답했으면 얘는 good eating habits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야? bad eating habits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걸 좋아한다고 했으면 good eating habits를 갖고 있는 게 될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 점은 뭐냐? 자, 이거 그것이란 말 치우고 우리말로 대신 뭘 써도 돼요? 생선은 그냥 그렇다란 말이죠. 자, 이거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지금? 뭐라고요? 하나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거 여럿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했었어야 되냐?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여럿을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야 돼요? 데이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are so so. 우리말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묻고 답한 거였습니다. Do you like fish? They are so so. 됐습니까? 네. 다음에 아 그나저나 so so의 뜻은 그리고 뭐였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자 위에 문장과 상관없이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할까요?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얘는 뭐 대신 왔어요? 뭐를, 이걸 보고 he나 she나 뭐 it이나 they로 만드는 걸 보고 원래 중학교 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배울 건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안만 길어봤자라고 합니다. 이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생선들은 어떤 이죠? 그럼 이건 결국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겁니까? 그래서 생선 어때? How are fish? 그랬더니 그냥 그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fish? 했더니 They are so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냥 그렇다 했는데, 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게 있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I like Sam. I like Sam 한번 써볼까요? S-A M-O-N. I like Sam은 but other 써볼까요? O-T-H-E-R-E. 그래서 자, 세먼이라는 이름씨 나왔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얘도 셀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 무슨 사, 무슨 시, 무슨 시라고는 안 했고 무슨 사라 그랬죠. 얘 뭐죠? 그렇죠. 접. 아이고야. 미안. 뭐야? 뭐야? 접속사라 그랬죠. 접속사가 나오면 뭐가 두 번 등장할 수 있다. 누가 다가 두 번 등장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앞에도 누가 다가 있고 뒤에도 누가 다가 있다 했죠. But 앞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like. But 뒤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I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I like. 하다시 두니까 나는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숨어있던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경우에 따라서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더즈가 숨어 있는지 설명드렸었죠. 지금은 두가 숨어 있어야 될 상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질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vegetables 써볼까요? Hey, 아이고야. 그래서 vegetable 무슨 씨인데 이름 씨인데 셀 수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Hey, 자 이렇게 물어. 아 그나저나 vegetable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Hey, 그래서 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면 어떤 eating habit이었을 텐데. 헤비치였을 텐데 뭐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닝 헤비치를 갖고 있는 게 되고 있어. 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생각이 났나 싶어서. 헤어스의 뜻이 그래서 뭐예요? 좋은 굿이랑 뭐가 달라? 얘가 이 뜻이 또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 뜻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건강하니? 라고 묻고 싶, 이거 무슨 시죠, 그나저나? 둘 다 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건강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are you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우유는 건강에 좋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milk healthy? Is milk health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떤 시라매,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누가 필요해? 비동사 필요하죠. 그러면 healthy 아 잠깐. 그러면 healthy가 건강한, 건강에 좋은이란 뜻이면 unhealthy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렇죠. 건강이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가 건강에 해로운, 행복한, happy, 행복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뭐라고요? other야 이게? unhappy, 운 좋은, lucky, 운 나쁜, unlucky. 오, 보니까 뭐를 붙이니까 반대말 되는 게 있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얘를 붙여서 반대말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안 좋아한다 그러고
좋아하는 거 쭉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do you like vegetables? 했더니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o, I don't like 해도 되지만 No, I don't 해서 끊었고요. 그 다음 I don't like carrots, onion, mushrooms. 예,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 틀린 것 같은데요. 범위를 좀 좁혀 드릴까요?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예, 어니언 즈라고요. 이게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이름 쓸 때 얘들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여럿인을 얘기하는지 하나를 얘기하는지 무시하게 따집니다. 그게 우리와의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규칙이니까 윷놀이 할 때 도가 나왔는데 두 칸 움직이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규칙이야, 규칙. 자,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fruit? Do you like fruit? 한번 써볼까요? No, 소리로 글자를 안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스펠링이 나오죠. 여기까지 무슨 소릴까? 어? For. For it야, for it. 과일이. 어. I'm. 또 틀렸어. 어? 과일? Fruit. 누가 소리한다고 했어 지금? I. 뭐라고요? R이 소리가 안 난다고요? I. I가 소리 안 나죠. Fruit가 아니고 Fruit. Fruit. 몇 가지 소리? F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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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I가 소리 안 나니까 T. Fruit. Fruit. Fruit는 셀 수 없습니다. 나중에 중학생 되면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됐습니까? Fruit은 셀 수가 없는 단어야. 마치 빵을 셀 수 없다니 깜짝 놀랐죠. 빵 못 세요. Bread, 빵은 셀 수 있지만 빵이란 뜻을 가진 bread란 단어는 셀 수 없는 이름씨로 문장 속에서 행동을 합니다. 됐습니까? Fruit도 똑같습니다. Fruit은 못 세요. 애플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애플은 셀 수 있지만 fruit은 못 셉니다. 그 말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계속해서 fruit은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인데 또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네요. Okay,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은 뭐의 좋았다. fruit는 셀 수가 없으니까 안만 길어봤자면 뭐가 된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책이 틀리지 않았어요. Okay,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생선 좋아하냐고 했더니 They are so-so 한 다음에 한 가지만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생선 중에 좋아하는 딱 한 가지는 뭐? Salmon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일 중에 딱 한 가지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apples. I don't like other apple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교재에 fruits라고 하고 있는데 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 I like apple, but I don't like the fruit.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Do you like vegetables?
like okay, 그래서 fast food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죠. 얘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eating habits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야? bad habits가 되는 거죠. 뭐라 하는지 볼까요? hamburger를 써보겠습니다. French fries도 써보겠습니다. Okay, 맞습니까? Okay, I love. 여기에 뭘 써도 되는데? like를 써도 되는데 like보다 더 강하게 좋아하니까 like 대신에 뭘 쓰고 있다? love. love 엄청 좋아해.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계속해서 do you like soft drink? okay. soft drinks는 healthy food야, unhealthy food야? 그렇죠. 또 좋아한다고 할 것 같네요, 얘는. 그렇죠? I love them. I love them. 여기에 왜 I love it 아니고 I love them인냐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 them은 뭐 대신 왔어? soft drinks 대신 왔죠? 오케이.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복수형이죠. 잠깐만요. 요 금방 좀 매기고요. 와우. 오케이. 퍼펙트. 오케이. 계속해서 I drink cola every day. 오케이. 콜라가 아니고 코크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I drink coke every day. 자, 그래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 주세요. I drink.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해뒀죠? 그렇죠? Cok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뭐가?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우리말로? Okay. 이랬겠죠? 오케이, 너 뭘 매일매일 마시니? 아, 콜라를 매일 마시니? I drink Coke every day.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뭘 마시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rink every day? 했더니 I drink Coke every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milk and cheese? 한번 써볼까요? Milk and cheese는 healthy food예요? unhealthy food예요? healthy food죠. 얘는 싫어한다고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것까지 싫어하진 않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하지만 love까지는 아니네요. 됐습니까? Okay, milk 안만 길어봤자 예, 셀수 okay, cheese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예, 셀 수. 근데 셀 수 없는 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아니고 뭐가 왔다? 댐이고 댐은 뭐 댐 지우고 이 자리에 대신 뭘 써도 상관없어. I like milk and cheese. Milk and cheese. 안만 길어봤자 하나가 아니니까 댐. I like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taste good. Okay, they tast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한번 따져볼까요?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They taste. 그러면 good은 뜻이 뭐니까? 무슨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이렇게 물어봤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묻는 말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묻는 말 경우도 있어? 이쯤 되면 테이스트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테이스트의 뜻이 뭐예요? 단어 할 때 막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뜻이 많이 나왔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뭐라고요? 미각? 그래? 오케이. 그래서 단어 할 때 빡세게 했는데도 까먹죠. 그때도 설명했는데. 오케이. 테이스트의 뜻은 뭐? 맛보다 맛이 나다. 무슨 시? 무슨 시? 하다시. 무슨 시? 하다시. 지금은 이 세 가지 뜻 중에 얘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맛이 나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다시 여기에서 they taste good의 뜻이 그것들은 좋은 맛이 난다고요? 여기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만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몰라요? 뭐예요?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 You like를 묻는 말 만들어 보세요. You like를. 어? 그러면 그들이 좋아한다면 뭐야? They like.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건 you like나 they like나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똑같아 달라. 그럼 그들이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근데 이 자리에 like 대신에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와있어 지금? 맛을 맛이 나다는 뜻의 taste라는 하다시가 와있으면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뭐? 어? How do taste they라고? 어? How do you like 하듯이 How do they like 하듯이 어? How do they taste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칙은 똑같이 적용하라고요. 왜 내가 자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물어보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런 반응을 보였더니 이제 아 참 그러면 이거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위에 보세요. 위에 우유와 치즈는 어떤 맛이 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대신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면 됐습니까? 그래서 밀크랑 치즈의 우유랑 치즈 맛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milk and cheese taste? 했더니 They taste good. 재우는 오늘 시험만 쳐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일대일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뭐 같이 조금 확인하지. 자, 이랬더니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쎄 영어로
Well, who said the well?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자, 고쳐 갖고 달라고 했는 제시한 자료들 주세요. Don't have good eating habi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자, 이 문장은 뭔가 조금 그렇죠. 특징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You may not be very healthy. Okay,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뭐 우리말로 따져보면 되겠네. 우리말로 따져보고, 어, 여기 누가 다니까. 영어도 똑같이. 누가 다. 이 문장 전체가 누가 다네요, 그냥. 됐습니까? 누가 똑같이 하면 you가 뭐 다. May not be very health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이고 또 잘못 읽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치조. 됐습니까? 너는 매우, 자 요거 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You very healthy. 아, very healthy 했더니 지금 뭐란 말이야? 매우 건강하다예요? 어? You very healthy. 아, 그래요? 너는 매우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매우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매우 행복하다는 뭐냐고? You are very be happy 라고. 그렇구나. 너는 매우 행복하다. You are very happy. 너는 매우 건강하다. You are very healthy. 무슨 씨? 그럼 healthy food는 건강하다 음식이야? 어? 뭐라고요? 아하, healthy 뜻이 뭔데? 아, 건강. 건강인데 어떤 씨야? 건강한, 건강에 좋은 아니었니? 건강한, 건강에 좋은이니까 어떤 씨지? 아, 너는 매우 건강하다. You are very health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근데 얘 뜻을 아 이렇게 볼까? 너는 매우 건강해질 것이다며 이거 보면 이런 느낌 보면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납니까? 어? May? 뭐라고요? 이거 언제 이거는 언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죠. 이거는 언제 상태 얘기하는 거야? 미래죠. 그럼 너는 매우 건강해질 거야 라는 표현은 미래 여기다가 양념을 좀 뿌려줘야지 미래가 되겠네.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양념이 뭡니까? 그래 그럼 여기다가 위를 넣어줘야 되겠네. 그렇죠. You are very healthy. 에다가 위를 좀 넣어주세요. You are very healthy. 이렇게 넣는다고? 얘 무슨 동사예요? 얘를 왜 비동사라고 부를 것 같아요? 내가 M, 비동사의 종류는 M, is, R가 있는데 얘들을 비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원래 모습이 비라서 여기다가 양념 좀 뿌려주세요. 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매우 건강하답니까? 어? 매우 건강한 아닙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하고 싶대. 너는 매우 건강해지지 않을 거다 하고 싶으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래요? 돈? 아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야? 돈트를 여기다 집어넣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래죠. not을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매우 행복해지지, 아니 너는 매우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will도 그렇고 may도 그렇고 둘 다 무슨 시입니까? 양념시도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ay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may의 뜻부터 얘기해 주세요. may의 뜻은 뭐? 추측을 얘기하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뜻을 바꿔놨어요. 너는 매우 건강할지도 몰라 이렇게 바꿔놨어. 그러면 이 문장 고쳐주세요. 매우 건강하다에다가 너는 매우 건강하다에다가 양념을 솔솔 뿌려가지고 추측을 얘기하는 양념을 솔솔 뿌려가지고 너는 건강할지도 몰라 했어. 너는 매우 건강할지도 몰라. 너는 매우 건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 뜻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대.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다시?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얘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뭐뭐 하다 하다시를 원래 모습인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쓰든지 아니면 be 동사가 있었던 표현이면 be 원래 모습인 am도 아니고 어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아닌데 왜 여기에 이게 있는 거지? you may not are very health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요. 그게 양념을 뿌리는데 아무 때나 양념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양념을 뿌리라고 했고요. 내가 두 가지 규칙 가르쳐줬어.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고 뭐뭐 하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된다? 원래 모습이란 의미는 하다시라면 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고 동사 원형이라고 할 겁니다. 중학생 되면 be 동사라면 am, is, are 말고 be의 형태를 보고 원형이 원래 모습이라고 한다.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오케이. 조금 부족했는데 알겠습니다.